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조금 밀리고 있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상담을 해드리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온라인 강연회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했죠. 월요일에 했던 온라인 강연회에서 시장이 지금은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자리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살짝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지금 그 기로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주 뭐 수, 목, 금, 그러니까 화수, 목, 금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인 오늘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밀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아래쪽 추세단이죠. 요 아래쪽까지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만약 밀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거나 악재가 생겨서 밀려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는 앞으로 나와야 되는 발표들이 있죠.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오늘 PPI 지수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올 텐데 금리는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죠. 변수는 PPI인데 뭐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겠느냐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만약에 동결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시는요. 좀 불리한 거는 선반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금 이렇게 유리한 것만 선반영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도 결국은 이제 동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선반영이 되어서 이미 이만큼 올라온 거고 지금은 잠깐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금리 동결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잠재워버릴 것인지도 중요할 것이고 물가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뭐 변수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뭐 호재가 있거나 이런 느낌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냥 조금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여기서 빠지고 횡보하고 우상향으로 전환되어 있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 안에서 상승만 쭉쭉쭉쭉 이렇게 매일같이 양봉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지수는 사실상 약간 이제 추세단의 고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부터 해서 기관들, 투자자들, 뭐 전문 투자자들, 전업하시는 투자자들 또 세력들, 큰손들 전부 다 이 자리쯤에서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보통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관망하세요. 매수를 잠깐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증시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도세가 자연스럽게 꺾여 나가는 자리인 거고 매도세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자리고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꺾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돈이 조금 돌지 않겠죠. 아무래도 돈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지 않고 특히나 약간 스마트머니아라고 할 만한 돈들은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조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먼 돈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만한 종목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 한때 2차전지 관련주 막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N자 반등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야 2차전지가 간다 다시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몰렸던 분들도 안 팔게 되고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게 되고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작 살 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2차전지 지금 탈출 기회는 한번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2차전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거래대금 많이 몰려있을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저는 매도 관점으로 2차전지를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수가 조금 힘이 빠지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이 나오게 되고 에코프로도 약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탈출하고요. 거기서 판 돈들 그리고 그런 종목을 놓친 분들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급등 나올 때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 테마 장세라고 하는 순환매 장세가 만들어져요. 그 순환매 장세 거의 초입부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그 순환매 장세가 몇 번 더 남았다 생각할 때 저는 뭐 짧으면 8월 정도 예상을 하지만 좀 길면은 내년 2월 정도까지도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기간을 저도 맞출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여유를 두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상승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상승할 만한 분위기들 기회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잘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고 내 종목이 그런 종목에 같이 엮여있는 기업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인가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망한 업종들로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가장 빠른 테마들은 역시 반도체 쪽이 움직이다 보니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움직이다 보니 자동차 쪽이 움직이다 보니 요 세 업종이 가장 빨리 움직일 것 같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거고 조금 느리지만 돌발적으로 갑자기 팡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들이 보안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그 외에도 뭐 식음료 파트, 화장품 파트, 게임 업종들 등등 해가지고 저점에 있는 종목은 사실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뭘지는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종목을 사가지고 꿋꿋이 기다려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보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첫 번째 전화를 받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요.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4만 1000원에 100%요. 일단 비중이 100%면요. 뭘 하든 일이 꼬여요. 이게요. 네. 4만 3천원에 샀다가 네. 좀 아래에서 물타기 해갖고 비중이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가 더 간다 안 간다 보다 중요한 거는요. 비중 줄여야 돼요. 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나면은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가가 일단 낮아지면서 비중이 많아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비중 많아진 걸 그냥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해요. 본전까지 와오더라도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약간 이 추가 매수한 돈은 지원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네. 어떤 군대를 우리가 파병을 딱 보내놨는데 이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밀리는 것 같아서 지원군을 보냈는데 이제 약간 이기려고 전세가 좀 역전이 되어가고 있고 조금 이렇게 전세가 좀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원군을 살짝 좀 물려가지고 그 다음 상황을 보고 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냅두려고 하다 보니까 비중 100%로 들고 가게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본전 이상 올라왔다면은 만약에 얘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와주면 좋은데 내려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만약에 그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비중 100%로 여기 물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추가 매수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빨리 비중부터 줄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뭔 말이 이렇게 막 길어질 필요가 없이 빨리 전화 끊고 비중부터 네네. 줄여야 되는 게 급선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예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회사가 네.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가 안 중요하다니까 그게. 네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비중 줄이. 그럼요. 그거부터 네. 먼저예요. 그래서 비중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사는 네. 나쁜 기업은 애초에 아니었어요. 그냥 비싸게 산 게 문제인 거지 애초에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저기 5만 5천에 산 사람들은 이 회사 안 좋다 그럴 거예요. 물려 있으니까. 20% 손실 중이니까. 근데 3만 원에 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네. 4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는데 안 그래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수익 주면 좋은 기업이고 안 주면은 나쁜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데 4만 1000원이라는 가격이 어정쩡한 가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시청자님한테 좋은 기업이 되는 거고 다시 3만 원짜리까지 쌍바닥 만들러 가면은 안 좋은 기업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잠깐 튀어오르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를 내고 있다 보니까 올라왔고 그 시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어서 4만 5천 원, 5만 원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비중 수리. 네, 그게 먼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5만 원 기억할 것도 없고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간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뭘 기억해라고요? 비중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빨리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17만원에 20%요. 17만원에 20%요. 네네. 어떤 게 고민이신 거죠, 이거는? 좀 올라가려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추가 매도를 좀 해야 되나 하고요. 우리 그 배멀미 하는 사람이 배 타가지고 또는 자동차 멀미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타가지고 책을 읽고 있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멀미가 좀 심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있어요. 바로 눈앞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멀미가 심해질까요? 아니면 멀미가 괜찮아질까요?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배 멀미하는 사람들한테 차를 타가지고 멀미라거나 배를 타가지고 멀리하면 우리 멀미를 하는 사람한테 보통 어딜 보라고 하나요? 가까이 보라 하나요? 멀리 보라 하나요? 멀리 보라고. 그러니까 책을 보면 어떻냐고요? 그런 사람들 눈앞을 보고 있으면 어떨까? 가까우니까 멀미가 더 나겠죠. 멀미가 더 나겠죠, 그죠? 네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되는 아주 멀리 봐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시청자님은 멀리 봐야 되는 기업을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놓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멀리 가야 되는데 타자마자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계시고 그러면 멀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멀미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는 아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팔아야 될까? 살아야 될까? 지금 혼자 머릿속으로 멀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은 애초에 멀리 보고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대, 그러니까 네모라고 생각 한번 해볼 때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이 자리대를 벗어나서 위쪽 자리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사놓고 그냥 기다려버리면 되는 종목이거든요. 17만원 됐든 16만원 됐든 18만원 됐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코앞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사셨으면은 그냥 멀리 보시고 20만 이상까지 올라가는가만 지켜보면 돼요.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기로 가져가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런 종목이 이제 혹여나 지금 20%밖에 안 샀는데 만약에 얘가 떨어지면서 14만 원대까지 혹시나 다시 밀려 내려가거나 그 아래자리까지 혹여나 밀려가면 한 1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비중을 40% 50%까지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유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네네.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당장 한두 달 보면서 뭐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요거는요 가져가려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또는 2, 3년 단위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고 가져가시려면 지금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빠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면 20만 이상에서 팔 거니까 나는 그 사이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신경 안 쓸란다 하시고 평소에 다른 거 뭐 TV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운동 가시거나 친구 만나러 가시면 돼요. 주식 네, 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구산업이고요. 4,980원에 30%입니다. 4,980원에 30%요. 네.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네, 조정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전에 샀거든요. 거래량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단타를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잘은 못하는데요. 그냥 네. 차트 보고 샀습니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단타를 차트 이제 보고 사신데 오늘 사신 뭐 이유가 뭐 거래량 보고 뭐 조정이 끝난 것 같아서 따라 붙으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사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시청자님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면요. 시청자님을 네. 위해서 딱 시청자님만 보고 제 이미지 생각 안 하고 딱 그냥 생각하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끊어야 돼요, 원래는. 아, 예. 왜냐하면 예. 오늘 아침에 샀고 단타를 하려고 샀고 그러면 단타는 사실은요 기술보다 경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인 말하는 속된 말로 한 뒤어봐야 안다라고 하잖아요. 네.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만져봐야 아는 사람이 있고 저 뜨거우니까 만지지마 하면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예. 말 하면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은 어때요?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저는 나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나빠지는 걸 떠나가지고 제 이미지 좀 나빠진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은요,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차트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차트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안 들어가요. 아래쪽에 눌려있는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이라든지 아래쪽에서 네. 이렇게 파동을 만들 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에서 역회전 숄더 이런 거 만드는 거 보고 들어간다거나 돌파하는 거 보고 이번 월요일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오늘 들어간 사람 없어요. 오늘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본 적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차트 보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아직 너무 안 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15년부터 하셔가지고 배운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경험이 쌓여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 단타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는 서커스와 같아요. 서커스 하려면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고난이 기술이 엄청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연습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연습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고난이도 기술도 필요한 게 단타예요. 그래서 기술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타 하실 거면 완전 차트에만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트에만 매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분봉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분봉으로 매진한 건가 하면요. 분봉도 지금 4,980원대라고 하면 분봉상으로도 거의 고점 라인대 1, 2, 3, 4에서 4번이나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고점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어떤 차트를 보고 사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이 없는 매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께 단타 잘하세요, 열심히 잘하세요 보다는 사실상 이거는 한번 손실 나봐야 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수익 난다면은 그냥 운이 좋아서 수익 났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구 산업이 아직까지는 여기 N자 반등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한번 튀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튀어 올라가도 한 5,500원대가 지금 이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여져요. 거기다가 이런 자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지금 시청자님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기 끄트머리 샀는데 하필이면 내가 탄 차가 막차가 돼버려가지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되면 시청자님은 하필이면 단기 고점에 가면 물려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샀으면은 손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손절을 아쉬워하지 말고 4,700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시 재진입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재진입하지 마시고 주식하고 있는 그 금액을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걸 못 깨달았다고 하면은 주식하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줄이세요. 그냥. 네.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차트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비방하지 않을 정도의 누구도 트집을 잡지 않을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튀어 올라왔을 때 5,100원대, 5,200원대부터 정리하시길 바라고 밀리면 4,700원에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비중주라라는 전략 드릴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웹젠 한 7%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6,000원. 16,000원이요? 네. 웹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상당히 늦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빨리 막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게임 관련주가 지금 거의 뭐 비스무리하게 바닥에서 쉬고 있어요. 그나마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펄 어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이제 머리를 살짝 들어주고 있는데 얘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이것도 들고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아니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게 맞아? 아니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져가는 자리라 가지고 시원하게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펄 어비스와 같은 이런 자리들도 올라오다가 바로 밀려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인가라고 하면 그런 상황도 아직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게임 관련된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 이 웹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갈 건가 하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회사가 조금 지금 분위기나 뭐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가 안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가 안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이 광고가 되면 판매량이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광고를 안 해주니까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가기가 깝깝할까요? 즐거울까요? 깝깝하죠. 깝깝하니까 이거를 더 살 생각이라든가 들고 갈 생각보다는 아우 비중 줄이고 싶다, 팔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는 사람 없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줄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가 사노라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제가 산 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을 사놔야 광고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그건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조금 더 사는 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시청자님 제 말만 고집고 듣고 좋은 거니까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라고 제 방송에서 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이지만 오늘이다 아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 뭐 한다고 삽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진 걸 보고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기업은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파동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자리가 15,000원 자리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사도 안 늦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다는 말은 적어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이 멈춰야 되고 그 멈추려고 한다면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 또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작업이니까 지금 오늘 전화 한번 딱 해가지고 문현진이 사도 되는 종목이라 사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는 되는데 지금이 아니고 좀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 포인트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추가 매수는 참고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서라도 참아라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추가 매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뒤에 해야 돼요. 한참을 뒤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요. 1에서 100가지가 있다면은 한 100 정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100가지가 있으면 한 1억 이상 갖고 있어요. 너무 관심이 과하다 못해서가 넘쳐나가지고 저기 그냥 중독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지금 안 됩니다 하면은 그러면 내일 할까요? 이래요. 내일도 안 됩니다. 다음 주 할까요? 이래요. 다음 주 안 되면요. 그럼 한 10일 뒤에 할까요? 보름 뒤에 할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좀 오랫동안 참으시고 웹제는 지금 기다리시는 것만큼이나 참으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14,000원대, 15,000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드리는데 한 몇 개월 드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만 보면 되겠네요. 그냥. 네, 길게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 없고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지난번에도 상담해갖고요. 네. 선생님, 그 수익 있을 때 저 실현해라 그래갖고. 네. 제가 50% 중에서 30%는 이익 실현을 하고 지금 20%만 남. 네, 어떤 기업이시죠? 젠벡스요. 젠벡스고요. 멕시코랑 비중이요? 13,600원에 네. 전에 50%에서 지금 전지 2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했네요. 예, 15,800원에 30% 네. 실현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이제 애프터 서비스 예. AS 받으러 왔나요? 예, 예. 네. 뭐 일단 뭐 잘 팔으셨으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뭐 또 상담받을 이유가 또 있나요? 전 잘 모르겠네요. 20%는 그냥 일단 그냥 가져가야 되나. 지난번 상담할 때 이 재무제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수익 중이거나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팔아버리면 된다. 어차피 안 좋은 기업이 비싸지면은 사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내가 안 좋은 걸 들고 있는데 비싸진다. 그럼 내가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비싸게 팔면 되지. 그냥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 뿐인 거예요. 그죠? 예, 예. 아니, 안 좋은 거 가격이 올라왔는데 그걸 좋다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지. 뭐 나야 뭐 팔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식시장이 냉정한 거예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문현진 멘토가 너무 무서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비싼 그 거품인 걸 막 비싸게 사시는 본인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시청자님 지금 반대로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잘 팔아내셨고 나머지로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예. 그냥 본전 내려오면 다 팔아도 되고요. 여기서 예. 좀 지켜보다가 지금 오늘 다 팔아도 되고 지켜보다가 17,000 뚫는지 보고 팔아도 돼요. 왜? 나는 일단 30%를 팔아냈으니까 마음이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예. 지켜보는데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여서 가볍게 해라. 그래야 마음도 가벼워진다. 근데 내려갈수록 마음을 무겁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져가려면 중심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무겁게 비중을 실어야 되고 올라갈수록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들고 가시는 동안에 지금 이것도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엮여 있어요. 제약 바이오 업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엮여 있고 예, 예. 어쨌든 요 종목이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저는 17,000원대까지 이상 한번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예, 예.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다 팔아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별로 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18,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파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네, 뭐 자기들이 좋아서 산 건데 뭐 우리가 뭐 미안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의 냉정함이고 잔인함이다 하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네. 올라올 때 1800원대 그냥 팔아버리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굳이 뭐 또 물리가지고 또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14,000원이 밀리면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는 제가 부득이하게 토요일은 강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여러분들과 강남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일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강남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프라인 강연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솔루엠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솔루엠 22,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절반 익절했습니다. 이후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절반 익절하는 것까지는 이제 시청자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변하는 걸 못 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맨날 비싸게 사고 팔지도 않고 늘 변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 나면 팔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팔았고요. 여기서 이제 대응 전략 짜는 건요 쉽습니다. 이제는 뭐 하냐면 절반 팔고 나면은요 그냥 익절가라는 걸 정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거 밀리면 무조건 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의 딱 그냥 기준선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디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차트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요.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게 이렇게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올라오다가 꺾였네, 올라오다가 꺾였네, 올라오다가 꺾였네 하는 그런 자리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두 수익을 더 챙기거나 난 조금이라도 밀리는 거 기분 나빠 라고 하신다면 27,000원 자리가 익절가가 될 것 같고요. 약간 여유를 주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절반 팔았으니까 나머지로 여유를 주신다면 저는 26,000원 자리를 익절가로 잡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26,000원 짜리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익절가 드리고요. 이 자리는 지금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만 원 정도까지는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나머지로는 3만 원대 팔고 밀리면 26,000원대 팔았다가 뭐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 하면요. 실적 보시면은 500억대에서 1,300억대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그런 기업이 주가가 빠진다. 가격만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제차 좋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격만 할인해주면 우리가 안 살 겁니까? 사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를 이제 난 솔루엠이라는 종목이랑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떨어지면 또 사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항상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팔아라 하면은 앞으로 이제는 끝난 건가 라고 하는데 제가 재진입을 다시 노려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지금 수익일 때 잘 팔아내시고 떨어지면 적어도 내가 산 22,000원까지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떨어지면 사시고 올라올 때 잘 파는 걸 연습 한번 해보시라. 지금은 익절가를 정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23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 20% 정도 비중을 실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면은 답이 올까요? 답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라고 하는 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이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기업이 제가 이제 이마트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마트는 이제 쇼핑업종이고 주가 빠지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뭐 신세계 그룹 건데도 그리고 불구하고 근데 저는 신세계는 글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는 업
그 내용물이 달라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 패션,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이런 것들을 판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소비 침체 바로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조금은 껄끄럽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야 소비 침체 때 누가 소비 관련주를 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이슈가 나오기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좀 살만해져야 이게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마트는 왜 괜찮다라고 하냐면은 먹거리를 위주로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업을 하지만은 먹거리 위주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되더라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비를 줄이지 먹는데 소비는 줄이지 않는다. 그게 나중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격만 떨어지셨지 비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평가로 들어가는 거고 신세계는 오히려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식도 안 좋고 주가도 떨어지는 거고 걔는 인식이 안 좋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저평가니까 사도 좋다. 고무줄 같은 거죠. 밑으로 땡겨놨기 때문에 가치는 여기인데 고무줄처럼 땡겨놨으니까 띠용하고 슝 올라가는 거고 얘는 묶여있는 것도 고무줄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살 이유가 있나 가져갈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거는 기다려도 같이 같은 시간을 기다려도 걔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건데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적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1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반등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21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얘가 기술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20만 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률 크진 않습니다. 저까지 올라가도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 저는 21만 원대부터 좀 지켜보시다가 조금 억울하지만 빨리 팔아내시는 관점으로 정리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올라왔네요. 27,9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우상향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향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라는 말씀 좋았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상향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쭉쭉쭉쭉 간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실수를 하고 실패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상향으로 전환되자마자 우하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자리가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자리예요. 올라갈 때 보면 길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길은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만들고 있잖아요. 딱 봐도 지금 이 아래 자리를 그냥 막고 올라가고 있는 거 길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탈했죠. 그러면 어때요? 아, 얘가 지금 이탈해서 떨어지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전환한 것 같지만 오늘 바로 우하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자리. 이거를 지금 우상향으로 전환된 것 같다라고 가져가는 게 이상한 자리인 거죠. 그러면 27,900원을 산 건 내 탓인 거고 내 사정인 거고 사실상 이 자리는 뭐 해야 되는 자리냐면요.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위에 샀든 아래쪽에 샀든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손실 나서 억울해서 못 팔겠다 하면은 그냥 물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사야 되는 자리가 등장할 때까지요. 그때까지만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저점 자리가 18,000원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18,000원에서 저 자리만 잘 잡아준다면 저기서 사야 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입니다. 손실 좀 나더라도 지금 비중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이 비중 10% 별로 부담 안 돼요. 밑에서 추가 매수할 돈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저는 18,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이 기업이 뭐 마냥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흑자에서 적자로 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뭐 컨텐츠 이런 쪽들이 약간 힘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마냥 뭐 살만한 가치가 있다, 뭐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요. 차트상으로 18,000원만 딱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승부수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세가 지금은 끝나져 있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내려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가 낮춰야 지금은 22,000원 올라왔을 때 본전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본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다음을 노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비중이 부담 안 된다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생각하셔가지고 2만 원 이하의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비중 부담된다 하신다면은 지금 오늘 라인 나우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도화 엔지니어링요. 네. 8,500원에 20%요. 8,500원에 20%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을 8,500원에 20%로 사셨다면 뭐 상담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에 사는 적절한 기준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준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으면 상담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샀긴 샀는데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내가 이거 왜 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가져가는데 올라가면은 팔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좀 떨어지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고민들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종목 선정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도는 그냥 수익만 파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수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계획을 짜고 어렵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어렵게 하시고 매도는 좀 쉽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수를 조금 다음번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은 주가가 잘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하락이 끝난 자리에 매수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뭐 상담받을 필요가 있나 가져가면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상향을 네. 하는 초입부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뒤에 올라갈 때, 앞에 올라갈 때 힘을 보면은 올라갈 때 빵빵빵빵 올라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막 30% 네. 이상씩 막 급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매매를 한다 친다면은 아래쪽에 잡아놓고 튀어 오를 때 30% 이상 올라올 때 그러니까 그때 30% 챙긴다는 말이 아니고 얘가 30%까지 간다고 친다면은 나는 15%, 10%에서 만족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한번 반등이 빵빵 나올 때 12%까지 수익 났었는데 안 판 거는 실수일까요? 잘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또 더 가는 거 아닌가?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 될까요? 적당히 만족하고 나오는 자세가 중요할까요? 적당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화 엔지니어링 이거는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한 번 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만 원대까지 네. 이렇게 일단은 목표는 잡대요. 저기를 네. 다 챙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오늘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절반 팔아 가지고 수익 챙겼습니다 하면은 다들 지금 만족하고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좀 가볍게 삽시다. 튀어 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라. 네, 한 10% 수익권부터는 분할 매도 한 3분의 1씩 팔기 시작하시면은 훨씬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그러면 매매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판단도 조금 간결해져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튀어 오르게 되면은 9,000원 한 200원대가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권 좀 되기 때문에 한 9,200원대부터는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셔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매매하신 거를 복기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보면서 이걸 내가 왜 샀는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한번 분석해보면 정말 도움될 겁니다. 네. 네, 그거 꼭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오텍 스택이요. 바이오톡 스택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가 높아요. 1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예요. 네. 아까 상담할 때 제가 마지막에 방금 전 상담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거 네. 왜 이렇게 매매했고 앞으로 이거 왜 수익 나고 어떤 자리인가를 복기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최악의 자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꼭지점에 사게 돼요. 제일 꼭대기 사가지고 맨날 물려가지고 상담하고 괴로워하고 기다려서 본전 찾고 또 다른 거 사러 갔더니 또 꼭지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괴롭고 이러면 주식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요. 주식은 할 맛 나야 돼요. 왜냐? 아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할 맛이 안 나면 우리가 왜 합니까? 그냥 집에서 적금이나 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를 누가 만든 거냐면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자기 마음을 못 이겨서 사는 자리예요. 보통 바이오 톡스텍 이런 거는요. 아는 건 없는데 돈은 벌고 싶은 욕심에 그냥 홀려가지고 사버리는 자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아는 게 많아져야 되고 내 마음을 조금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 나지만 유혹을 누가 막 하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바이오톡스택은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샀고 물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네. 시청자님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업이 네. 나쁜 기업인가 괜찮은 기업인가 하면은 적자가 연속으로 막 나면 나쁜 기업인데 그래도 돈을 벌다가 잠깐 이렇게 적자로 넘어가는 건 요즘 기업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업 자체가 뭐 튀어 오를 수 있는 건가라고 하면요. 뭐 농약, 뭐 식품 이런 것들 한다. 아, 농약 이야기하니까 또 바로 생각이 나네. 아, 이거 뭐 구제역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했고 뭐 식량 관련이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농약 이쪽으로 엮였는가 같다. 거기다가 뭐 셀트리온 요즘에 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아, 제약 바이오 좀 엮였는가 같다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테마들이 끝났나 하면은 아닙니다.
아직도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대로 들고 가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 네. 당장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7,000원짜리쯤일 것 같습니다. 7,000원에서 7,500원짜리쯤 될 것 같은데 지난 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빠진다.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하루 안 빠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 달 지켜봤는데 안 빠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매수가가 떨어지니까 탈출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전략을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난이도가 있냐면 그냥 사는 건 사기만 하면 끝인데 내 마음을 견디는 데 난이도가 좀 있을 건데 이 정도 못 견디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쯤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7,000원대 한 달 정도 예,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하는 걸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가져가는 동안 좀 괴로울 텐데 그거는 견뎌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금량이요. 금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4,000원에 5%요. 64,000원에 55%. 네. 64,000원에 5% 같으면 저 같으면 팔았습니다. 오늘 샀어요? 아니요, 한 두 달 됐어요. 그럼 오늘 팔았습니다, 저 같으면. 왜 안 팔았을까요? 더 갈까 봐 안 팔았겠죠, 그죠? 네. 네, 뻔할 뻔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왜냐? 답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어차피 뭐 안 파는 이유 다 똑같이 뭐 올라갈까 봐 안 팔았겠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니 뭐하노, 들어보니 뭐하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개인 투자자들 아마 많이 물릴 겁니다. 시간 딱 지나보세요. 네. 앞으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년만 딱 보세요. 내년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내가 2차전지 안 샀으면은 집을 안 돼 산 채 샀지, 차를 안 돼 샀지 이럴 겁니다,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진짜 제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1년만 기다려보세요. 1년 뒤에 시청자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결국에 못 팔고 이렇게 있다가 주가 다 빠진 다음에 아이고 내가 팔걸 하면서 그냥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네. 제가 이렇게 주식을 지금까지 뭐 경력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 한 14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네. 하면서 느낀 건요. 단 한 종목도 끝없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럼 전부 다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고점 찍고 인기가 한참 좋을 때 고점을 만들고 전부 다 박살나버리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만 네. 60% 박살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에 시청자님처럼 사신 분들이 왜 안 파나 하면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도 분명히 있었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종목들 보면 그냥 주구장창 빠진 게 아니라 위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안 파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더 올라갈까 봐요. 그냥 빨리 본전에서 팔고 내가 고점에 샀으니까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팔고 저점에 있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기다렸을 때 유리한데 왜 사람들은 자꾸 고점 투자하시는지 전 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잘못 들어갔으면 빨리 돌아 나와가지고 저점 투자하는 네. 방법을 빨리 깨달으셔가지고 아 금량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2차전지 때문에 유명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분명 주가가 저 바닥에 있었던 구간들도 있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네. 매매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번에는 저점에 사서 다음번에 금량처럼 올라온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갔다가 내가 비싸게 팔아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조금 더 갈까봐 내려갈까봐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오늘 슈팅 네. 이후로 이 2차전지 관련주 한번 더 튀어오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세 안 죽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네. 것 때문에 본전 이상 또는 7만 원까지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의 네. 비중도 많지 않은데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네.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이티놈 인베스트요. AT넘 인베스트. AT넘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 네, 얼마죠? 네, 2,800원에 20%. 2,800원에 20%.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창투사 일단 회사기도 하고 뭐 재무도 괜찮고 해서 그냥 또 차트도 좀 길게 보니까 거의 바닥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평가 됐다고 해서 그냥 일단 좀 사봤는데 좀 지루하네요. 창투사라는 게 어쨌든 창업 투자이죠. 창업하는 회사들 투자하고 신규 회사들 뭐 투자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창업 붐, 벤처 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업이 기반이 좀 성장하고 있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기업들이 아닐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볼 때. 창업이 네. 뭔가 좀 활성화되고 벤처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가 사업을 딱 열었을 때
아, 돈 벌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경기와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간접 투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간접 투자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할 거면 아, 앞으로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경기가 지금 약간 아슬아슬하면서 약간 후퇴기 같으세요? 조금 안 좋은 지금 창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창업하고 막 그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 열기가 좋아 보입니까? 금리도 비싸고 막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막 소비도 침체되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습니까? 네, 좀 안 좋은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투자하셨는데 앞으로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ATM에 투자했다.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순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장투사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투자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차트 저점 찾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차트가 좀 내려왔을 때 사시는 게 익숙하신 분인 것 같긴 해요. 이런 걸 좀 이제는 어느 정도 보실 줄 안다라는 거로 제가 해석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네. 차트를 저점 보는 이 능력을 갖다가 다른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 침체가 오더라도 아니면 지금 산업의 지금 테마를 본다 했을 때 테마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테마 종목들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소비 침체가 왔을 때 살아남을 기업들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하는 이 회사를 지금 투자해가지고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을 해볼 땐 해볼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재무제표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은 이유는 최근에 얘들이 투자한 회사들이 2020년에 신규 상장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IPO 뭐 붐이 일어났고 지금 2020년부터 주식하는 인구가 확 늘어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투사뿐만 아니라 인베스트 증권사 이런 회사들의 수익률과 수수료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진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또 얘들이 두나무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투자해가지고 또 득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걸로 득을 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한방 대박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네. 모르지만 그런 모르는 약간 긁지 않은 복권을 지금부터 가져가 보실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야 장투산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다른 종목 바꿔야 되겠다라고 나갈 것인가는 현명하게 선택을 지금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반등 조금 나오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미지스요. 이미지스요? 네. 네, 매스카라 비중이요? 네. 2770원에 네. 20%예요. 아, 20%요? 네. 일단 이거는 들고 가세요. 요거는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아, 하필은 종목을 잘 잡았어요. 이미지스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은 반도체 생산 라인부터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는데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막 급등 나오고 이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막 급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네. 지금 주식수도 1,500만 주밖에 안 되고 주식수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품절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움직임 자체도 우상향으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발생되고 고점을 조금씩 터치하면서 뚫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얘는 지금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로 우리가 도출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네. 높은 기업은 사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 그냥 일단 들고 가세요라고 하냐면 이런 내용을 네. 시청자님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어렵진 않은 거였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런 네. 기업들이 올라갈 만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구나라고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담 보면은 이미지스 이제 가져가라고 가져가야지 아이 좋아하고 끊는 게 아니라 왜 가져가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도 이미지스와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을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제가 제발 공부 좀 해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상담 방송 보면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요, 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대신에 이게 좀 네. 밀릴 수 있습니다. 밀렸을 때는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면 그거 손절 복구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200원까지 네. 밀리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아니라 2200원까지 밀렸을 때 해도 되는지 보고 고민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음번 상승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실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저의 기분인지 뭐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저도 힘이 납니다. 항상 비싸게 사지 마시고 싸게 사셔가지고 비쌀 때 팔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강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일요일에 강남에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